우리 몸에 들어오는 외부 물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외부 물질들을 저희가 생체 이물질, 뭐 영어로는 xenobiotic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생체 이물질들은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약이나 약이 몸에 들어와서 대사가 되는 물질로도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공해 물질들이나 또 환경 호르몬 뭐 이런 것들이 또 다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외부 물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직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이종장기 같은 것들도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외부 물질이 아마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외부 물질들 중에 제가 보톡스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보톡스를 맞으면 이렇게 주름살을 쳤던 얼굴이 이렇게 팽팽하게 펴진 얼굴로 된다고 하는데, 이 보톡스라는 것은 사실은 생체 단백질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그 세균이 만들어내는 신경독 단백질입니다. 사실은 그 보톡스란 말은 원래 그 엘리건이라고 하는 미국 제약회사가 만든 상품명인데요. 제록스가 마치 그 복사기의 대명사가 됐듯이 보톡스도 이 보툴리눔 톡신의 대명사로 쓰이게 되는 말입니다. 이 보톡스가 하는 역할은 근육에 주사를 하게 되면 근육에서 그 근육을 움직이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억제해서 일시적으로 주름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보톡스는 원래 의학적으로 사시라든지 또는 경직이라든지 안구 떨림이라든지 또는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그런 그 증상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제로 개발된 물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보톡스가 우리가 피부 미용 효과로 쓰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독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독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수치사량이라는 그 단위를 우리가 쓰는데요. 영어로는 lethal dose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치사량의 반, 그러니까 개체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양이죠. 그래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킬로그램당 한 1내노그램만 있으면 그 쥐를 반, 쥐의 반을 죽일 수가 있어요. 이걸 사람에다가 만약 우리가 환산을 해보면 한 60, 70내노그램만 있으면 사람 한 명의 생명을 앗아갈 확률이 반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전 세계 인구 70억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약 한 500g 정도의 보톡스만 있으면 요 계량컵으로 한 1리터짜리 계량컵만 있으면 전 세계 인구의 반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독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피부 미용으로 쓸 때는 굉장히 소량을 쓰게 되겠죠. 이런 물질들이 외부 물질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신약 발굴은 어떻게 되어 왔는가? 그걸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과거에 그 우연히 신약들이 발견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그 페니실린을 푸는 곰팡이에서 우연히 찾게 된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신경 안전제 수면제로 쓰이는 리브리움 같은 경우에는 약효가 없어서 선반에다 그냥 보관을 해뒀는데 이것이 오랜 기간을 지나면서 성분이 바뀌어가지고 약효가 있는 성분으로 바뀐 경우도 있고요. 또 약은 아니지만 사카린 같은 경우에는 실험하다가 손을 씻질 않고 그 실험하다 그냥 그대로 빵을 먹었는데 빵이 너무 달아가지고 사카린을 발견하게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다 장갑을 끼고 실험을 하기 때문에 사카린 발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우연히 이제 발견한 케이스들이고 실제로는 신약을 발굴할 때는 다양한 선도 화합물로부터 이제 발굴하게 되는데 이 선도 화합물들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무작위로 천연물이나 또는 여러 가지 화합물들을 무작위로 탐색해서 스크리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약물 대사 연구를 하다 보니까 대사물 가운데 약효가 더 좋은 약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임상 실험을 하다 보니까 임상 과정에서 애초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비아그라 같은 새로운 임상 현상이 나타나면서 신약으로 또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 구조, 3차원 분자 구조가 알게 되면 그 3차원 분자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구조 기반 신약 설계라는 합리적 신약 설계라는 방법으로 신약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합물들을 찾으면 이것을 이제 생물학적인 정량법을 통해서 약효를 측정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개발 연구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개발은 전임상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약효와 독성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람에게
약을 투여해서 임상 1상 2상 3상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임상 1상은 보통 한 수십 명 정도의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약성과 부작용과 약물의 체내 동태들을 보게 됩니다. 약효는 아직 보질 않고요. 그다음에 임상 2상에서 이제 실제로 환자를 대상으로 한 100명에서 500명 정도의 환자를 대상으로 약효, 유효성, 안정성, 뭐 용량, 용법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3상이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에 뭐 1,000명에서 한 4, 5,000명까지도 되는 숫자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기적 유효성과 다른 약물과의 혼합 처방 효과, 뭐 약물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10개 정도의 흡연 물질 가운데 이 과정을 다 통과하는 화합물은 한두 개, 한 개 정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한 개를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약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약품이 판매된 이후에도 약품이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쓰이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라든지 판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임상 4상을 또 실험을 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또 한번 규명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약이 이제 판매 허가를 받은 이후에 임상 4상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약품 허가가 취소된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제약회사들로서는 굉장히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표적에 맞는 선도 화합물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랬는데 선도 화합물들 어떻게 찾는가 그 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물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천연물이라는 것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토양이나 식물이나 해양생물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화합물들을 추출해서 이제 선도 화합물을 찾는 것이죠. 여기 보여드리는 얘는 그 2015년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그 중국의 투 교수가 한 일인데요. 알티미신이라고 하는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가진 화합물을 개똥쑥이라고 하는 풀에서 추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티미신이라는 화합물은 사실은 그 투 교수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이미 1600년 전에 중국 고의학서에 묘사가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600년 전에 적혔던 그 고의학서를 가지고 한 몇천 개의 화합물을 조사하다가 이 알티미신인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말라리아 치료제로 쓰이는 약물이죠. 또 다른 그 선도물질 도출의 예를 보시면은 경구피임약의 예가 되는데요. 여성들의 그 배란 현상을 조금 살펴보면 그 다양한 여성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이라든지 에스트로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뇌하 수체의 작용을 통해서 분배가 되면서 이제 난자가 만들어져서 배란이 되는데 이런 여성 호르몬의 구조,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같은 구조를 잘 보고 그거하고 유사한 구조들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것을 피임약으로 썼더니 이러한 약을 쓰게 되면은 이 뇌하 수체는 그 몸이 계속 임신 상태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자를 만들지 않고 결국에는 피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여성 호르몬의 구조를 모방해서 만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약물 부작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위스 취리히에 있었던 환자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면 심장에 어떤 장기든지 이식 수술을 받고 나면은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면역 억제제를 매일 이만큼씩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잘 지내다가 한 1, 2년이 지난 시점에 굉장히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병원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미 이식된 심장이 거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잘 조사해보니까 이 환자가 본인이 우울증이 있다고 자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가지고 병원을 간 것이 아니라 우울증에 좋다고 하는 순수 허브차가 있습니다. 천연 허브차. 성룡환 월트라고 하는 순수 허브차를 매일 마신 겁니다. 그런데 이 순수 허브차는 허브차가 아니라 사실은 독이에요. 우리가 먹는 모든 물질은 약이거나 독이거나 양적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허브차는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간에서 그 시토크롬 3A라고 하는 효소를 더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토크롬 3A라는 효소는 이 이식 환자가 먹어야 되는 면역 억제제, 이 경우에 이제 사이클로스포린이라고 하는 약인데요. 그 약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로스포린이 매일 들어오는 이 허브차로 인해서 유발되는 효소 때문에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의 거부반응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환자는 다시는 의사의 그 허락 없이는 허브차를 마시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다시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외부 물질들은 다 우리 몸에서 어떤 생체 물질들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분자량이 큰 유기체들은 항체로 인식해서 항원 항체 반응으로 이제 항원으로 인식해서 밖으로 끄집어내게 되고요. 또 분자량이 적은 화합물들은 여러 가지 생체 효소들이 대사 과정을 거쳐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약물 대사라고 하는데요. 약물 대사를 처리하는 우리 몸의 그 장기를 보면 대부분의 약물 대사는 이 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통해서 들어온 그 약물이 위장벽을 통해서 간으로 한 7, 80% 이상이 간으로 가서요. 간에서 대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몸으로 온몸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장이나 폐나 또는 소화기나 심지어 혈액 속에서도 이 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약물 대사의 예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그 테르페나딘이라고 하는 약물이 있는데 이것은 알레르기 치료제로 개발이 됐습니다. 알레르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알레르기 요인들, 뭐 햇빛이라든지 추위라든지 또는 벌에 쏘였다든지 이런 또는 목에 물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되겠는데요. 그런 알레르기의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히스타민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돼가지고 혈류량을 늘리고 또 약간 염증을 일으켜서 빨리 이 알레르기의 원인을 없애려고 하는 쪽으로 우리 몸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반응들 중에 굉장히 위험한 반응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말벌 같은 데 쏘이게 되면은 몸이 이제 붓게 되는데 우리 손이나 피부가 붓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기관, 숨쉬는 기관지가 붓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관지가 서로 부어서 기관지가 막혀버리면 호흡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빨리 그 항히스타민제를 써야 되는데 이 항히스타민제를 쓰게 되면 졸리거나 또 몸이 굉장히 나른한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985년쯤에 항히스타민제 중에서도 졸리지 않는 항히스타민제가 처음으로 이제 시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트레페난딘이라고 하는 약이 졸리지 않은 항히스타민제로 나왔는데 이때도 저도 이제 유학생일 때 감기가 걸려서 감기약을 먹으면 너무 졸리고 공부를 못하니까 이 병원에 가서 이 텔페나딘을 처방을 받아서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약 이름은 셀덴이라는 약으로 처방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약은 어느 시점이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그 위험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항진균제와 같이 병용 투여했을 때는 부정맥을 일으켜서 심각한 경우에는 심정지,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겼어요. 자, 하나 예를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타일레놀의 예인데요. 저도 타일레놀을 굉장히 머리가 아플 때 많이 복용합니다. 그런데 이 타일레놀도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타일레놀이 아세타미노펜이라는 이름인데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이 간에서 아까 봤던 1차 변환의 대사를 하게 됩니다. 1차 변환의 대사를 하면 한 15% 정도가 약 같은 산화물로 바뀌게 돼요. 그 이 산화물은 다시 물이 빠져나가면 이중결합, 탄소 이중결합과 탄소 산소 이중결합이 있는 고사리에서 봤던 그런 활성화된 중간체가 생기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때는 이제 바로 옆에 DNA보다 먼저 우리 간에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그 청소부가 있습니다. 이 글루타치온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활성화된 물질들을 다 청소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얼른 이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접합체를 만듭니다. 컨주게이션 반응이죠. 그래서 이 반응은 2차 변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안정한 글루타치온 접합체를 만들어서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 타이레놀 한 분자가 글루타치온 한 분자를 소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타이레놀을 과량으로 복용하게 되면은 간에 있는 글루타치온을 전부 다 소진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나 다른 약물에서 생기는 이런 활성화된 중간체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독성이 생겨서 간이 결국에는 간부전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임상적으로 보면은 알코올 중독자들,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 특별히 이 아세트아미노펜 독성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간 부전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알코올을 많이 이제 마시게 되면은 간에서 그 알코올을 대사시키기 위해서 알코올은 들어오게 되면은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트산으로 대사가 되는데 다 산화 과정입니다. 산화시키는 효소들을 많이 이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산화시키는 효소들을 유발하면 이 산화 효소들이 아세트아미노펜을 또 역시 산화를 시키는 거예요. 1차 변환으로 산화를 시키고 산화가 된 이 중간체가 다시 아까 보았던 그런 활성화된 중간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 활성화된 중간체는 글루타치온과 다시 반응해서 글루타치온을 또 소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의 병원에서 간부전 환자의 한 절반 정도가 알코올 중독자들이 아세트아미노펜의 독성 때문에 생기는 환자라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술을 많이 마시지 않고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량대로 매일 365일 먹어도 절대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량으로 복용했을 때나 또 술을 많이 먹었을 때 이런 독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약의 작용 원리를 코카인의 예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그 시냅스에서 신경절에서 이제 코카인을 도파민을 방출하면 이 도파민이 결국 이제 우리 뇌에서 쾌감을 전해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되게 될 텐데 이 코카인이 그 도파민이 너무 많으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방출했던 도파민을 도로 흡수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우리 신경절에서는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 재흡수를 완전히 막아버려가지고 이 간극 사이에 굉장히 많은 양의 도파민이 있도록 만들어줘서 굉장히 그 활성화된 도파민 수용체가 활성화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코카인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마약 또는 중독 약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알코올도 니코틴도 중독성이 있죠. 그리고 메스암페타민, 이건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코카인, 그 다음에 THC라고 하는 것은 대마초에서 얻어지는 마리화나라고 하는 약물이죠. 그 다음에 DMT라고 하는 약물은 드미트리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그 외국인들이 이 드미트리를 가져와가지고 밀반입해서 문제가 됐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HB라고 하는 흔히들 그 물뽕이라고 부르는 약물인데요. 이 GHB는 구조가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이 물뽕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음료수에 타서 먹게 되면은 자기 의식이 있으면서 반응을 하지만 나중에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데이트 강간 약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약물인데요. 그래서 이 GHB에 약물 중독이 되지 않으려면은 첫 번째 원칙이 뭔가 하면은 남이 주는 음료수는 절대로 먹지 마라. 예, 그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중독 약물들 가운데 몇 가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좀 봤는데 헤로인, 코데인, 모르핀 강력한 진통제고 강력한 중독을 일으키는 약물이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흡입제를 가지고 또 약물 중독을 많이 일으키는데 이 흡입제는 뭐 신나라든지 마크라든지 스프레이 가스 이런 것들을 이제 봉지를 뒤집어 쓰고 하는데 굉장히 부작용이 심합니다. 뇌가 아주 망가지는 그런 약물이고요. 그 다음에 카트라고 하는 약물은 아프리카 동부나 이런 데서 이렇게 약초 같은 걸 지금 씹고 있는 걸 한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마약성 약물이고요. 크라톰이라는 것은 동남아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그 체험 효과도 있고 진동 효과도 있는 약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LSD가 아주 옛날부터 많이 쓰이던 약물인데요. 이런 맥각 곰팡이에서 추출되는 물질이고 환각을 유발하는데 이 LSD는 최근에 또다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마이크로 투약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미량만 투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 환각을 일으키는 양의 10분의 1 내지는 100분의 1 정도만 투약을 하면 그 투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할 때 능률이 100배 나아진다는 거예요. 기억력도 엄청 좋아지고 운동도 잘하게 되고
뭐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브래들리 쿠퍼라는 배우가 주연한 리미틀리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리미틀리스 영화에 그 브래들리 쿠퍼가 보면은 새롭게 나온 그 실험약을 가지고 능력이 굉장히 향상이 되죠. 그래서 뭐 주식도 엄청나게 잘 풀리고, 뭐 금방 중국어도 금방 배우고 뭐 그런 식으로 했다가 결국은 이제 약물에 중독이 돼가지고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제 LSD는 지금 그 마이크로 투약 문제인데 환각 적용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이제 마약 중독으로 가는 통로를 열어주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된다, 그렇게 말씀할 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약물들의 중독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충동적 약물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중독 치료의 목표가 되는데, 실제로 약물을 그냥 디톡스라 그러죠. 딱 끊고 이제부터 약을 안 하겠다. 딱 끊으면 그 끊은 사람들의 90%는 다시 약물로 돌아갑니다. 그만큼 그 약물 중독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치료법과 치료기간이 소요가 되고요. 반복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런 그 오피오이드나 담배나 알코올이나 코카인 같은 경우에 이 세 가지 경우는 치료제 약물들이 존재하는데, 물론 완벽한 약물들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독성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약물들이 되겠고요. 코카인 중독 같은 경우는 아예 약물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행동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종합을 해보면, 제가 외부 물질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뭐 허브차를 마시든 맛있는 뭐 케이크를 먹든 전부 다 우리 몸에 들어올 때는 영양소가 아니면 외부 물질이에요. 외부 물질들은 우리 간의 대사를 통해서 약으로 쓸 수도 있고 독으로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표적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약물이 어떻게 대사되고 약물과 약물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마약들과 뭐 그 중독 현상 이런 것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생명체에는 우리 구성물질이 화학물질입니다. 생체 화학물질이죠.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당 이런 것들은 화학물질 간의 상관관계 이해가 중요하다. 그래서 화학물질이 아닌 천연물질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